머스미 인사드리겠습니다. 뭐하? 오늘 머스미가 가지고 온 음식은 불닭게티. 불닭하고 짜파게티 섞은 거예요. 근데 비율은 1대1로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짜파게티 두 개, 불닭 하나, 2대1 비율로 섞었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불닭하고 짜파게티가 만나니까 조합이 좋아요. 사천 짜파게티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. 여기다가 계란 하나 얹어서. 계란 같은 경우는 반숙 딱 반만 익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, 이거를 먹을 때 터트려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지금. 아 뜨거. 짜파게티 위에 올려서. 머슴이가 최근에 불망이나 염라대왕 했었잖아요. 근데 그건 너무 매운 건 아니고 좀 그래가지고 못 먹었는데, 많이. 이거는 그냥 들어가요. 계란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. 싹 해서 돌려서.
불닭게티가 지금 2대1로 섞은 짜파게티 2, 불닭 1 이렇게 섞었는데도 매운맛이 지금 불닭이 조금 더 나거든요. 근데 1대1로 섞으면은 불닭 맛이 훨씬 더셀 거예요. 하지만 머스미는 2대1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. 역시 짜파게티는 계란 반숙이지. 이번에는 파김치랑 계란 후라이랑 싹 해서 풀어서 터뜨려줘야지. 짜파게티는 좀 무치고 먹어야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나만의 짜파게티 요리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머스미가 참고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노른자를 살짝 묻혀서 두개 남았으니까.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까 벌써 곧 있으면 다 먹었어요. 6개가 좀 아쉽네요, 이게. 마지막은 파김치랑 계란이랑 오늘 머슴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별로 안된 6개지만은 다 먹었습니다. 오랜만에. 다음 먹방 때는 더 맛있는 메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